요거는 좁지. 이거는 조신하고 떠들지 말고 궁궐 가깝죠. 조신하고 들어오라는 뜻이야. 아무리 네가 이거 흉배를 찾아도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조신해서 들어오거라 라는 의미가 이 폭으로 또 결정해 준 거야. 폭으로 둘이 가기도 힘들지. 여기가 인정문이죠. 그럼 뒤에 거는 무슨 전이야? 아우 엄청나게 진도 나갔네. 중국하고 내가 다르다고 그랬죠? 산인 경우 뒤에 입구를 끌어다 냈는데 우리는 앞산을 끌어다 대고, 예를 들면 안동의 병산서원은 앞에가 병산이야. 그래서 병산서원이라는 거야. 중국 같으면 화산서원이라고 그래야 돼. 뒤가 화산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전각이 있는 데서는 전각에 들어오는 문은 전각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거 다른 거 경복궁에서 얘기했지 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강령정 앞에 강령문이 아니고. 또 하나, 문에 들어오는데 계단이 네 개밖에 없었어. 그거는 집안을 높여가지고 하나가 묻혔어요. 계단 하나가 문에. 지금 여기 봐, 맞지? 여기는 이게 이거 공사 이거 다시 한 거야? 어우, 왜 그랬냐면 상수 철학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야. 다섯 해야 돼. 이게 내려가야 돼. 하나 더. 뭐라 그랬어? 상수 철학. 예. 중심이 오라고 그랬잖아. 그 원칙은 조선시대까지 완벽하게 정해지고, 높은 단일 때 뭐라고, 월대나 이런데 일곱이 들어가고 황제는 아홉이라고 그랬잖아. 그건데 복원을 엿딱지로 해.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이 정문 좌우에 들어오는 문이 있어 없어? 좌우에 없지. 경복궁에서는 있었잖아. 그거 바뀌었다 그랬잖아. 복원하면서. 여기 저 동서로 문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 그거부터 또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자, 저걸 이제 월대라고 그래요. 저기는 멀리서 쉬어봐. 저게 일곱 단이야, 맞아. 그런데 이 회랑, 회랑이 쭉 돌아가 있죠? 이게 인도에 바로 석가모니가 득도해가지고 막 제자들을 기를 때 사리탑이 항상 중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각이 중심이지, 절에 가도. 금당이라는 전각의 이름은 뭐 여러 가지지만 중심이지, 위에 있든지. 원래 인도 불교가 스투파, 사리탑이 가운데 있고 회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행자들이 각각 이 모듈 하나씩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거야. 정신. 그게 인도 불교가 들어오면서 명나라가 서워지기 시작하면서 난징, 남경이 첫 번째 수도입니다. 나중에 올라오는 거야, 북경으로. 그때 처음으로 정남향하고 회랑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 이전에는 없었어. 우리는 명나라 뒤지 이거 만드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유도 모르고 만드는 거야.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 또 하나, 지금 축선이 있으면 오가 어디라고 했어? 경복궁에서. 또 급속냉동이지. 강령전이라고 그랬죠? 강령전에서 소위 얘기하면 임금은 침전에서 자고 일 볼 때까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직선으로 나갑니다. 들어올 때도 직선으로 들어와. 들어올 때, 나갈 때는 가마나 말을 타기 때문에 등짝을 안 보여. 등짝을 보이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축선이 있을 때는
축선을 가운데로 해서 동선이 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 근데 이렇게 삐딱하게 된 거는 임금이 다니는 뭐를 어떻게 해야 돼? 저기 회랑이야. 사물을 보는 선정전, 저기 청색기가 있는가, 저게? 청계화야? 그 청과, 여기서 인물을 보다가 행사가 있을 때는 저 회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저기 문 있지? 등대기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저 회랑으로 와가지고 뒤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면 임금이 등을 안 보여야 되니까 뒤로 들어왔다가 뒤로 나가는 거라서 저걸 해놓은 거야. 근데 지금 이 인정전은 뒤에 출입구를 완전히 문도 다 없앴어. 복원하시면서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저 뒤에 가서 떠들으니까 그건 알았는지 지금 통제구역이 됐어. 그 웃음을 문화재청에다가 계속 보내.